현자의 돌. 현돌인데 보스가 육강령이야. 이게 무슨 소리야? 대리 바꾸고 싶으시면 바꾸셔도 됩니다. 무의미합니다. 현돌 육강령 얼마나 강력할까? 경각 3코 됐다. 향로 교훈. 늘 새로워. 애기 자금통. 펜터는 좋은데. 아니, 이거 저금 저금 좀 봅시다. 딜 너무 세게 들어온다. 향로의 눈물.
디펙트? 현실 속이기. 한시한시가 급한 이 시대에 어떻게 사서덱으로 매판 장구하면서 게임을 합니까? 다지우고 얼굴 돌리는 케이슬더스가 세계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. 케이슬더스를 세계화로. 아이고 세상에, 이게 뭐야. 과로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, 소루님 2200원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범이 감사합니다. 아이고.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. 근데 사람 엿박하는데 칼 대신 펜 들고 올롬이면 존윅 같은 놈밖에 없으니 펜이 더 센 게 맞는 듯. 뭐야. 뜬금없지만 맞는 말이군. 일리가 있네. 분화 다 빠졌는데 뭘로 잡냐? 브링 미 히어. 일단 뭐 1막은 깨긴 하는데 1막 떡락한 거 봐. 보통 90대 나오는데. 천신, 염원, 영방. 룬피 천신 해야 되나? 아이고 세상에. 과로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요. 성권벨님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연막탄 지금 던지는 게 맞지 않을까? 개쳐봤다가 던지는 거보단. 현돌특 쉐나움 읽어볼까? 아니 네크로 교훈 뭔데? 염원. 나서 해. 염원강 나오나 봤는데 안 나오네. 숭배. 지금 천신이잖아요. 그러면은 숭배를 넣어 놓는 게 맞지 않을까? 네가 날 바삭하게 만들었다. 네가 날
바삭하게 만들었다. 네가 바삭한 일이다. 의식용 단검. 교훈의단. 힘 받아야 되나? 아니면 판금 받아야 되나? 아니면 골드? 골든 왓처. 돈이지. 돈 맞아? 천의 데미지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과로시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만원님 천의 데미지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거 못 잡는 거 아니야 지금? 실각 아니지? 약화 때문에. 실제로 쓰랄표 번개 정령으로 구운 전기통닭 나오면 마리당 얼마까지 지불 가능? 맛있을까? 비위생적일 것 같은데? 아, 네크로노미콘이구나. 아이, 방금 먹었는데 이걸 까먹네. 하, 이거 왜케임. 안녕하세요. 전돌 칼지. 근데 쓸모없는 카드 왜 이렇게 많아? 100년 퍼즐 숭배. 숭배는 두 개 있어야 강림이 되니까. 뭔가 봐야 되나? 교훈강 못 보지 않나? 그래도 뭐 일단 턴 넘기면. 턴 넘기면 향로 쌓이니까. 턴이나 좀 넘기고 있어. 교훈강 나오네. 아이, 교훈강을 봐도. 메달원 아기 저금통. 아니, 올해는 조금 에바니까 다 같이 한 살 안 먹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동의하는 바, 인정하는 부분.
너무 아파요. 이건 잡은 것 같은데. 돈 받고 나서 죽일 수 있나? 크아. 돈 관련 유물 잘 나오네. 여기다가 피 묻은 우상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. 먹어야 될 거 있나? 데우스 마키나. 그리고 저 전지. 울장. 정말 알찬 상점이었다. 1턴 29딜 선 넘네. 얘들 진짜 도라이 아니야? 정보 도라이 맞음. 아, 방어도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이제 걸쇠였지. 눈피 걸쇠는 개좋네. 아, 괜히 죽였다. 너무 죽이고 싶어가지고. 그러면 회전은 내꼬롬이라 도움 안 되겠죠? 잘 필요 없겠지? 보스 투사잖아. 선받자 카카 vs 고구마 버섯. 아닌가, 이거 주주님들 말씀 들어봐야 되나? 주주총회. 자야조 나오는 거 봐. 아, 이 정도면 깰 수 있지 않나? 이걸 앉아? 왜 자 이걸? 쭈총해. 뭘 자? 딜이 모자랄 일이 있나? 그리고 이게 이 덱에 왜 예지 하나도 없냐? 힘 받아야겠죠? 아, 골드 받을까? 아이 참.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. 돈 받아서 산 맞게야지. 아니 이거 쫄 필요가 있나? 이거 투사 흐접이잖아.
시간의 모래 강림하고 쓰는 게 낫겠지만 지금 이코여야 내 꼬롬이 받으니까. 에이 쫄 필요가 없잖아 이건. 의식용 단검. 내 돈. 두 배 편한. 천신 하나 더 나온 거 어디다 쓰냐? 내 넘겨야겠지? 아 근데 이제 천신이 있으니까 뭐야 아이 아씨 아이 장난 아니야. 개노답 사병제 나왔네. 다수 쓰잘데기 없는 거 지우긴 합시다. 초커 삭제 좀. 와, 길 겁나 하드코어인데, 잠깐만. 사면 L 뭐야? 상점에서 제거 봐야겠다. 그지 같은 현두미들. 아이고 이런. 향로 조금 보고 가야겠죠. 어떻게 알았지? 이거 다시 얇은 덱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. 지금 보스 유물이 룬피 3장이잖아. 이거는 도저히 빅덱 갈 상황이 아닌데? 그리고 여기서 강수업 능숙 먹자. 콜? 비단 심호흡이다. 성급함 심호흡. 아니 성급하면 절대 못쓰겠네. 족쇄 심호흡 지금 쓸 일 없겠지. 치약.
요거는 교훈 갚아야지. 2020년 새해가 밝았네요. 얼마나 쓴 거야. 요후. 파워 카드 줘. 어쩌다 보니 그냥 얇은 덱 됐는데. 사서가 뭐죠? 먹는 건가요? 기메킥의 타격은 또 강화를 안 했네. 뭐 좋긴 한데.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타격은 강화를 안 했대? 케이슬더스 맛을 잊지 못하는 충청사들. 천마 뭘로 잡냐? 향로 기다렸다요. 잡아야겠다. 세계가 놀란 케이슬더스. 거기서 그 툰을? 일각 나오는 거 보소. 이게 와쳐지. 마트루시카 한 번은 보겠네. 아 잠깐만. 아 흑. 아니 대체 이 그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잡냐. 미치겠다 진짜. 아이고.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. 그래도 가운데 있는 애, 가운데 있는 애는 안 때리네. 저 부상 넣는 것들 잡을까? 아니면 숭배 걸고 명치 달릴까?
향로님 감사합니다. 골드 쓸거나 있나? 부복 지금은 부복 차이 클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드로우가 없네. 드로우 있으면 부복 넣었을 건데. 요행 넣고 아 일단 드로우가 들어와야 돼. 천신으로 코프트 맞고 나서 지금 숭배로도 코스트 들어오는데 표창 좋아. 아우 딜 봐. 교훈인데 졸라 세네. 염원각을 못 보네. 비행기. 와, 다 좋네. 뭐 넣어야 돼? 단식 인공물. 말살검으로 한타보기. 돌려차기로 들어오기. 셋 다 너무 좋지 않나? 아, 마술 칼날은 필요 없겠다. 지금 딜이 모자라지 않겠지. 돌차나 단식. 아니 근데 딜 세면 안 좋을 게 없잖아. 셀수록 좋은 게 딜 아니겠어. 단식으로 민첩 챙겨서 다 걸으자고요. 2번 등장. 우리 열반 언제 이러니? 네, 세네. 추월? 지금 두 개 있죠. 진노 카드. 추엉. 향로 개사기네. 향로가 사기인 건 새삼스러운 일이지만 하여튼 개좋네 진짜. 살려줘. 마요. 이런 거는 진짜 답이 없다.
첨두미 쓰레기들. 또 향로 채우고 가야겠죠. 도누덱 하니까 4스택 아니면 5스택. 5스택이 낫겠지? 룬피라미드에다가 천신이니까 5스택으로 하자. 오스. 안녕하세요. 뭐야 왜 이렇게 세? 향로 못샀? 향로를 안 쌓을 순 없지. 향로는 꼭 쌓아야 돼. 그레이트 짱센터요. 교훈 봐야 되나? 지금 강화 안 된 게 마요 추월 다 강화 안 됐네. 그럼 교훈을 봐야겠네. 평가 필요한가? 평가는 드로우가 너무 작아가지고 애매한데. 차라리 추월 한 번 더 보는 게 이득이겠지? 룬피라서 핸드도 터질 거고. 이르뎀. 이거 현돌만 아니었으면 안 맞을 거였는데. 아 물론 현돌이 안 좋다는 얘긴 절대 아니고. 응? 헐. 너무 실수 세게 했는데. 아니 펜터여도 체력은 체력은 아껴야지. 아우 내 체력 천천히 해야겠구만. 아이 쟤는 왜 첫 턴에 때려. 아이 두 번째 턴에 연타를 때려. 거지 같은 놈.
아니 까마귀 손마 왜 저래? 뭐 잘못 먹었나? 연타 원래 정해진 만큼만 때리는 거 아니야? 단타 두 번, 연타 한 번 아닌가? 깨긴 깬 것 같죠? 향로 그는 신인가? 상방 대비해서 향로를 보긴 봐야겠는데 패턴 어떻게 뜨냐에 달렸다. 27장이면 사선은 아니지. 수비되나 이거? 되네. 다 스택이면 되니까. 148. 아니 굳이 사설을 클리어함. 왓츠팩 배율 잘 나오네. 못 깨면 빵원 아닌가? 상점 보고 투표하세요. 급할 거 없잖아. 우와우, 주판이다. 사서 멸망. 주판에다가 심호흡 사자. 지금 교훈으로 심호흡 강화도 할 수 있어. 강섬 즐기네. 아 이러면 강섬 강화되는 경우 아니요? 강섬 강화되면 어쩔 수 없지. 강섬을 걸을 순 없잖아. 고대 포션이 취향 막아주잖아. 들어오냐 고대냐인데. 이덱에 구상이 있었어? 열반특 아무것도 안함. 문 닫아. 누구 치지? 창쳐야되나? 에이 교훈각도 안 나올 것 같아.
아직까진 펜터가 된다. 3스택은 좀 그렇잖아. 너는 좀 최악인데. 돈이나 벌자. 돈 쓸모없지만. 아니 오리아르 콘 미쳤나. 벨트 휘두르기 나 돈은 못 참지. 이거 벨트 휘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닌가? 안 넣어도 되나? 체력이 100 이나 있잖아. 그러면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. 체력이 좀 없었다 그러면 넣었을 것 같아. 오예 단식. 아 잠깐만. 아 못했어. 취향 막는 게 낫지. 때린다. 추월 없지 지금. 아이 분개가 왜 나와. 내려면 포션 내다 버렸네. 지금 이걸 안 써놓으면은 인공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진노를 미리 써놓고. 와 150 감동. 수비가 안 되는데. 야야야야. 추월 봐요. 다 밑에 처박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. 6방어 34 45 전재산 걸었다고요? 전재산을 걸면 안 된다는 교훈이 전재산보다 값진 거 아닐까?
아이고, 독거 없냐? 숨겨놓은 독거나 요정 없음? 인생 역배 에반데 잠깐만 역배 5000포인트인데? 5001포인트인데? 23배면 이게 얼마야? 허미 아, 똥겜, 잠만. 야. 육체수양 나오잖아. 김 사장 이거 깨면 오늘 민심 대폭발이야. 그냥 죽어. 나는 진실이 알고 싶다. 아니야, 한 번 더 막아야 돼. 아니네? 아니, 일부러가 아니라 아니, 드로우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하니까 이기지. 아, 새 선물입니다. 중사장 오늘 와처로 카카 머리 하나 잘 먹고 가네. 고마위 고마위. 여 뭐야 이게. 포인트는 새 선물입니다. 아니 근데 누가 봐도 어? 드로우 때문이지 이거는. 저기서 아닌가? 아 인생. 저희 집 강아지가 눌렀어요. 야 그 엘리트는 많이 잡았는데 점수가 3000이 안 된다.
사서할라 했는데 보스요물이 룬피 3장이야. 주판도 있고. 주는 대로 해야지. 안녕하세요. 슬더스 살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인데요. 사서 플레이하는데 디펙트가 제일 강한 캐릭 맞죠? 사서 플레이가 사서야, 사서야. 노린 건가?